자, 이제 드디어 뉴스를 찍고 나오신 우리 이두현 형사님의 사건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CR 먼저 한번 보시죠. 무전기 소리는요? 강도 피의자가 호송 중에 도주했고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무전 소리네요? 예.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강도가 도주했다는 무전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때는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다급한 무전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제가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장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신길동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관할 파출소에 수사본부가 설치돼 가지고 강력반 형사들이 이제 거기서 교대로 그냥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수사할 때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화 오고 무전 떨어지고 강도범을 이제 호송을 하다가 경찰관이 밀치고서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강도가? 네. 뭐 그때 우리 팀은 다 있었는데 그냥 부랴부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했던 거죠. 이 이두현 형사님이 무전을 받기 몇 분 전에 신길동 그 반지하 가정집에 강도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4천 원. 아이고, 2만 4천 원. 그리고 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그걸 챙기고 나가지 않고 어머. 거기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무언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범행 도구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거 공구잖아요. 파이프렌치라고 완전 쇳덩어리예요. 여기 무쇠예요, 무쇠. 그걸 훔치고 나서 약간 뒤척이니까 이 파이프렌치로 내리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빗 맞았어요, 이게. 이제 그 순간 비명을 지른 거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웬 낯선 남자하고 아들이 막 엎치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놀라니까 아버지도 합세해갖고 범인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 간부들이 도착을 해서 수갑을 채워서 이제 범인을 연행을 해간 거죠. 근데 아까 연행 중에 도주했다라고 아까 무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구대 경찰관이 범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열쇠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간 거예요. 어머. 그 깜깜한 새벽에 그 영등포 경찰서 형사님들하고 이제 범인하고 그때부터 추격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 피해자가 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일단 피해자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먼저 살펴야 되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 와중에 이제 이렇게 그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예. 근데 어찌됐건 다시 검거가 바로 되긴 됐나요? 약 한 두어 시간 걸렸는데 옥상에 뭐가 이게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직원들하고 그 옥상을 딱 덮친 건데 그때 이제 이 범인이 수갑을 찬 채로 이걸 못 뺐더라고요. 수갑을 찬 채로 옥상에 그 장독대가 있었는데 장독대 이렇게 딱 부리고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범인과 이제 범행 도구를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가는데 그 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범인이 형사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범인이 혼자 계속 죽어. 뭐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이두현 형사님이
이거 단순 강도가 아니다 라고 확 직감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이씨 그러면서. 네. 잡혔으니까 뭐 지도. 지가 잘못하고 잡혔는데 왜 아이씨야? 아이씨 하고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뭐 뭔 소린가. 응? 그냥 그랬던 거지 뭐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근데 뭐 완전 범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100개는 땄어야 하는데 아이씨 그러더라고요. 100개는 땄어야 한다. 100개를 땄다는 전문 절도범이었나? 그게 뭐 미친놈일까? 뭐 이상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제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100개를 딴다는 게 혹시 사람 이거 말... 아니, 설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00명은 따야 되는데 100개는 땄어야 한다.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난 얘기야? 그렇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얘기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아마 가능했으리라고도 생각해요. 네. 잡히지 않았다면? 100개는 땄어야 한다.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강도를 잡게 된 건데 일단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상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는 37살 정모 씨. 정 씨는 지난주 토요일 서울 신길동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2년 전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일부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아이, 정남규. 야, 이거. 현장 검증 때 막 시민들한테 막 발길질 했잖아요. 피해자 가족한테. 피해자 가족들한테. 저 뒤에 이두현 형사님. 저 뒤에 안경 끼고 예. 계시네요. 새벽에 강도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그 범인이 바로 정남규였던 거예요? 예, 지금 정남규가 잡힌. 저렇게 잡힌 거야? 예, 계속 아마 이거 장면이 그 당시 엄청나게 보도가 됐는데요. 형사님이 계속 나오십니다, 이렇게. 공 교수님이 또 정남규 사건을 또 직접 프로파일링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걸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수집을 초창기에 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저 이제 보였던 수많은 형사 중에 유일하게 모든 조사를 다 마무리하신 분이 이두현. 아, 진짜. 모든 사건의 진술을 피신을 다 받고 구중하고 총괄 지휘하고 이걸 전부 현장에서 했던 그 형사님 오늘 나오신 겁니다. 야. 뭐 사건 얘기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만 실제 아마 이제 사건 오늘 리얼한 그 얘기를 아마 들려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개나 더 있다. 또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사람 죽이려고 끊지 못하겠다. 뭘 미친놈인가? 야, 살인을 하려고 몸을 만들었다고? 네. 살인하려고 칼을 간다고? 파이프렌치하고 네. 호일복수대라고 또 있는데 아주 악랄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했네요 진짜. 처음에는 강도로 잡힌 거네요? 전혀 저희들도 뭐 예상을 못했죠. 연쇄살인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에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때 막 온 국민적인 관심이 있긴 맞아요.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 차에서 이 정남규가 한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러네. 왜냐하면 강도 미수 사건이고 아, 그러네. 피해자 호송됐고 증거물 확보됐기 때문에 강도 미수로만 보낼 수가 있었는데 수사팀에서 보고를 합니다.
강도 미수가 아닌 것 같다. 그 파이프렌치 강도 미수 아닌 것 같다라는 이두현 형사님의 보고 때문에 네. 모든 이제 수사팀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야. 그걸 그냥 그 사소한 0.1초 순간에 아유 이 정신 나간 놈인가 했으면 이건 사건 끝났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00명의 목을 따야 된다 그러면 100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거지. 충분하죠. 네. 그 막지 못했다면 네. 더 여러 일들이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그 인적 사항 가지고 이제 우리 조회를 했죠. 조회 해보죠. 완전 우리 형사말 빵잽이 빵잽이요? 선수더라고 빵잽. 선수. 아 감빵?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집 드나들듯이 한 뭐 이제 칼잡이가 칼을 잘 쓰듯이 네. 빵잡이는 빵을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정남규라고 밝혀졌잖아요. 특수강도, 절도, 성폭행. 야 이거 전과 5범이 이미 있었고요. 나쁜 놈이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도구를 살펴보던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그 범행 도구에서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 누구든지 형사 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촉은 다 있을 거예요. 강도하고 절도한 놈이 이 뭐한다고 이 무거운 쇠덩을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파이프렌치가 보니까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네. 돌리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 뭐 새콤하게 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기름인가 뭔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름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피예요, 피. 아... 피인데 피 같은 게 묻어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새카만 이게 새카만 색이 나요. 근데 그 강도 사건 때 머리를 내리셨잖아요. 그 당시에 묻은 거일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묻어 있는 딱딱한 피는 그 앞전에 여러 번 사용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겉에 묻어 있는 걸 물로 씻었을 거야. 그냥 곁에 있는 건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고 저거 했는데 그 안에 박혀 있었나? 깊숙해 있는 거 이런 것은 그 뭘로 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물로 뿌리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얘도 그 톱니바퀴 사이에 이런 것은 뭐 새카맣게 이런 게 이제 껴 있던 거예요. 오래된 피가. 아 이거는 방금 아까 사용했을 때. 나온 피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정확히 촉이 오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얼른 이걸 국과수에 감시 조사를 맡기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님의 그 집요한 취조가 시작됩니다. 이거 뭐냐? 뭐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공사장 있는 데서 주워 온 거다. 그렇죠. 내 주워 온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아니, 무조건 잡아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가방을 보니까 뭐 콘돔도 나오지 뭐 이상한 뭐 안경 같은 거 뭐 향이 다 나오는 뭐야? 거예요 이게 뭐 근데 장갑이 한 켤레가 나왔는데 이렇게 흔한 장갑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이렇게 목장갑이나 장갑에 이렇게 뭐 빨간 테이프 이렇게 저게 묻어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장갑 바닥에 이게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육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예, 미끄러지지 않게 왜 저렇게? 아, 저런 거. 예. 장갑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이 이제 고유한 흔적을 남기에 조금 지문처럼 네. 이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되죠. 저 장갑이 봉천동에서 그 관악경찰서 관내인데 그게 봉천동에서 세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자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파이프렌치 들고 이제 그 정남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추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하나가 깼어요 딸이 하나가 깨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파이프렌치로 자고 있는 피해자들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현장에서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 그래도 이제 겨우 살아난 거지, 한 명이. 그 현장에서 감식에 나왔던 문 손잡이에 찍혔던 저거하고 저 문양이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때는 관악경찰서 전 사건에 제가 현장에 출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증거인멸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려고 나왔다가 딸 방에서 막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니까 놀라서 이제 막 구호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저 장갑분이 안방에 들어가는 손잡이에 딱 찍혀 있었던 것을 이제 CSI가 채취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건과 네. 일치하게 된 거네요. 장갑분이 갖고 있던 장갑분과. 그렇죠. 근데 저 장갑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되지만 저거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사건을 밝혀 나가는 것은 이제 첩첩산중이죠, 사실. 그렇죠. 뭐 저 장갑 위에 한두 개가 아닐 것이며. 그렇지. 저게 일반적인 거니까. 예. 형사님이 정남규한테 그거를 이제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시인하던가요? 뭐 기력이 날뛰고 난리죠. 그렇죠. 야 이거 네가 가서 한 거 아니냐? 이거 왜 장갑 이게 네 장갑이 여기 나왔냐 했더니 아 이 장갑이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만 있냐?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이 장갑 있다고 그러면 이 어디서 하면 이게 다 나냐?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이제 그 저 맨 처음에 잡혔던 강도 미수 그것 이제 사건에서 탁 빨리 영장을 쳐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죠. 네. 한 12시간 정도 취조했던 것 같아요. 아. 12시간 계속 그러니까 새벽 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어요? 사형제도를 물어봤다고요? 네, 사형제도가 있냐고. 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은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한 건 했다 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 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뭐 여자들이 죽고 뭐 불도 나고 그랬다. 그래서 어? 그 어디냐? 그랬더니 봉천동이라는 거예요. 어머, 거기 세자매. 이렇게 하나를 털어놓기 시작한 정남규는요, 둘째 날 새벽까지 살인만 네 건을 털어놓는다. 살인만 네 건. 살인만 네 건. 네. 와. 그 당시 정남규가 이제 형사님하고 취조했던 그 진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진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다. 사람은 칼로 찌르고 비행기를 머리털에 붙였죠? 아니, 흉기에 따보고 나왔으니까요. 흉기질에 한탄이 되는 건 수일이나 막 그 사람은 아니 막 흉기, 흉기 되는 게 어떤 사람을 막 해치고장 그런 게 좀 충동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고 이 안에는 어떤 뭐 사람을 죽이는데 성취감이 느껴진대. 와, 저 미쳐. 저 말이 되냐? 야, 참. 죽고 있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렇게 진술할 수가 있어? 자랑스럽게 얘기해. 자랑스럽게. 네. 아니, 그래서 저 태도가 뭐야?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범행을 할 당시 표정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뭐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죠. 진짜 뭐 하시는 일이라서 하셨지만 진짜 끔찍하고 서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야 진짜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었구나. 야, 진짜 악마보다 더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란 표현도 안 돼요. 저거는 악마네 악마.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랬죠. 이게 팀장으로서 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하니까 초입대 순경대서부터 우리 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사건할 때 죄가 미운 거지 사람 미워하면 사건 못한다.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감정이나 이런 것이 저기 하면은 그런 걸 이제 일대 배제해야 돼요. 이제 뭐 그 라포를 형성한다고 믿음도 주고 어떤
형사로서 신뢰나 보여주는 자세나 이런 것이 또 형사한테 기대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이라도 이제 시키려고 뭐 야 담배 피냐 커피 줄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일체 담배나 커피는 안 하고 딱 한 가지 찾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요? 뭐요? 바로 껌이에요. 껌. 팀장님 껌 있습니까? 껌 씹는 껌.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정남교의 유일한 기호식품이 껌이에요. 껌을 씹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는가 봐요. 여기에 이렇게 계속 씹으니까 긴장감을 좀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종류별로 우리 형사들 호주머니에 하얀 껌 한 통, 두 통씩은 다 늘고 다녀요. 아, 뭘 이쁘다고 그걸 그 종류별로 사다 주셨어요. 저 신문해야 되니까 또. 도살해. 라포, 라포. 우리 형사님이 이제 정남규랑 이제 밥도 같이 드셨대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시도도 해야 되고. 넘어갈 것 같아. 그게 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정남규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있으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반찬도 좀 먹으라고 주고. 대신에 이제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아마는 사전에 밖에서 우리 형사들이 세팅을 해요.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혹시 책상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제 책상 위에 형사들이 이제 삭막하니까 책상 위에 이게 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놓는다고요. 그런 거 다 치우고 그 어느 이 수사를 위해서 한 거지만 다 치우면서도 온갖 신경은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남규한테. 돌발 행동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렇지. 자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책상 위에 다 치우고. 아이고. 오로지 이제 종이하고 볼펜 그리고 뭐 컴퓨터 요거밖에 없어요. 싹 치우.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 생활하다가 약간 싫은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 목이 턱 막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놈들은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지금 마음을 주고 진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나를 그냥 조사하고 대충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가식적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형사들은 이만큼이라 남아있는 분노를 어떻게든 억눌러야 돼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추고. 그렇죠. 연기인데 사실 가식적이지는 않고 정말 이 진실로 이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참. 근데 얘네들 절대 증거 다 갖다 들이밀어도 안 물어요. 아, 자백은 흔치 않군요. 그럼 뭐 DNA 나왔다. 당신들 뭐 DNA 나왔으면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망가지 못할 때까지 딱딱 하나씩 지금 이제 꾸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서울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건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첫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몇 건의 살인 사건을 시인을 받은 다음에 수법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얘가 하는 수법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